포기 못하잖아. 아, 지금 줄었지.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촬영 때는 살 빼야 돼가지고 운동밖에 없으니까. 아이고, 빨리 오세요. 랄라 있다고? 뭐야? 뒤에 있잖아. 내가 있잖아. 내가 오늘 보자고 한 이유는 형이 보자고 해서 온 거야? 어. 내가 언제 보냈는데? 용돈 주려고. 용돈 한번 받아. 세배 형. 감기를 옮기기 위해서. 이 형도 세배하라고 세배한다. 아, 나 안 받아. 못 봤어. 형 코가 가득하네. 그런 게 와. 저희 왜 왔어요? 왜 부른 거야, 저희? 옆으로 하나씩. 뭐예요? 이거 어딨어? 저희가 틀라고. 본인을 찍으면 돼요? 네. 찍어주시는 그런 거 카메라 밑으로 내려가. 잘 나온다. 아, 이렇게. 근데 이거를 왜 드렸을지. 이거요? 그냥 자기 찍으라고. 개인 카메라. 이렇게 소통하고 있으면 돼요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면으로 바꿨어요. 어? 면? 왜? 어? 면? 왜? 싸게. 예. 먹자. 야, 여기 잘 먹겠습니다. 우리 회사 떡국은 뭐 되게 걸쭉하네. 떡국이 와. 크림 수프처럼. 자, 와. 저는 면사리 추가. 칼국수인데? 그래서 와. 그냥 앞머리. 아, 기가 막히네. 자국 국물인가 봐. 야, 감기 떨어질 것 같다. 야, 이거 보니까. 각자 이거는 떡국 소리고 재진이는 면 소리를 들려줘야지. 이건 뭐? 김치 하나 씹어야지. 아삭아삭 소리 나는 게 청양고추 씹는 소리예요. 김치. 이게 만두가 안 보이네요. 만두가 있어야 돼. 만두국이 아니야. 면치기. 뜨는 안 돼. 그렇지. 아이, 아이. 끝까지 먹어야지. 뜨거워. 오, 이제. 우리 집 떡국은 이제 새 먹는 거는 세나 처음 아니야? 우리끼리 한 번도 새해 뭐 떡국 같이 단체 먹은 적 없는 것 같은데? 올해는 뭔가 잘 되려는가 보네요. 다 같이 떡국을 먹다니. 와, 되게 의미 있는 자리네. 의미 있는 떡국이야. 야, 근데 이제 컴백 날짜 다가오네. 얼마 안 남았죠. 새해 맞이해서 2020에 잭스키스가 신곡으로, 새 앨범으로, 새 컨셉으로 겨울을 강타할 수 있을지. 겨울에 딱 어울리는 노래긴 한데 눈 내릴 때 딱 잘 어울릴 것 같아. 제2의 퍼플을 꿈꾼다. 아, 진짜? 형 이겼어. 그러려면 이렇게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해야 돼. 떡국 먹고 건강해져야 돼. 작년, 재작년에는 제가 멤버들에게 바라는 건 안티에이징이었는데 사실 2020년이 되니까 지원이 형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죠. 건강이 일단은 첫 번째고 마지막도 건강인데. 잘 챙겨 먹어. 멤버들이 제발 건강했으면 좋겠어. 제발. 한 번도 안 눌렀어. 아, 진짜 이거 너가 하나도 안 되고 있었어 처음부터. 계속 소원 없어? 올해 소원. 소원? 응. 난 당연히 뭐 이번 앨범 잘 되는 거지 뭐. 잘 돼서 팬들도 좋아하고 뭐 길거리에 울려 퍼지고. 난 잘 돼서 바로 연달아 나오는 거야. 나는 더 미래. 그런 마음이지. 완전 미래 소원. 미래 소원이 뭔데? 난 그냥 무슨 타운에서 그냥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. 그냥 빌리지 같은 데 있잖아. 마을. 근처에서 그냥 각자 이렇게 살더라도 나중에 같이 모여서 재밌을 것 같긴 하다. 어, 밥이라도 같이 먹고 한 끼라도 이렇게. 다 먹었어. 간다. 어디 갑자기? 들어가. 지훈이 형 간대요. 예,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들으셨죠? 저희의 새해 소망입니다. 이제 안무 연습도 해야죠. 그 고정 안무 있잖아요. 이러면서 끝내죠. 네. 네. 모든 노래에 다 들어갈 수 있는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야, 인사도 되고
술도 되고. 이게 맞나 우리 노래? 안녕. 아 그거 부분은 맞지. 안녕.